50의 지혜. 원숭이띠는 충동적이고 재능이 풍부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면모도 있어서 때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원숭이띠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내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변화와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는 신중한 투자와 재무관리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소비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과 가정 측면에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도전이 있더라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3월은 변화와 도전의 달입니다. 4월은 노력의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5월은 인간관계에 신경 쓰는 달입니다. 6월은 휴식과 재충전의 달입니다. 7월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달입니다. 8월은 경쟁과 대립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9월은 성장과 발전의 달입니다. 10월은 결실을 거두는 달입니다. 11월은 정리와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12월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원숭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숭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원숭이띠가 호박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믿는 이유는 호박이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호박의 둥근 모양은 금전을 닮았다고 여겨져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호박씨는 다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번식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음양오행에서 호박은 토에 속하며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호박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호박은 음양오행에서 균형을 상징하는 색깔인 주황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호박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이 모인다는 민속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재운을 불러들이고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호박씨를 지갑에 넣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씨를 붉은색 봉투에 담아 지갑에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어집니다. 호박씨를 지갑에 넣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금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두 번째는 사자 모양의 장신구입니다. 원숭이띠가 사자 모양의 장신구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믿는 이유는 사자가 용맹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강인함, 리더십, 성공,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위엄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음양오행에서 사자는 화에 속하며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사자는 행운과 재운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옛날부터 사자 모양의 장신구를 지니면 재운을 불러들이고 악운을 막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사자는 용맹함과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자 모양의 장신구를 지갑에 넣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봉투에 담아 지갑에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자를 새긴 부적이나 액세서리를 지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자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을 지갑에 넣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원숭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세 번째는 금입니다. 원숭이띠가 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믿는 이유는 금이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귀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금빛은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연상시키며 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래전부터 금은 부를 축적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음양오행에서 금은 금에 속하며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토성에 속하는 원숭이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금은 음양호행에서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황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금을 지니면 재운을 불러들이고 악운을 막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금은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금을 지니면 돈이 모인다고 믿어집니다.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원숭이띠의 활발한 에너지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은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 네 번째는 붉은 실입니다. 원숭이띠가 붉은 실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이유. 붉은색은 행운과 재운을 상징하는 색깔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붉은 실은 오래전부터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왔으며 건강, 행운, 재운, 사랑, 성공 등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한 붉은 실은 악운을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음양호행에서 붉은색은 화에 속하며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토성에 속하는 원숭이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붉은색은 음양호행에서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옛날부터 붉은 실을 손목에 묶으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어져 왔으며 붉은 실은 악귀를 막고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붉은 실은 재운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붉은 실 대신 붉은색 부적이나 액세서리를 지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붉은색 지갑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외에도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관리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넣으면 금전운이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주관적인 신념에 근거하여 선택되는 것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을 높여 금전운을 상징하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신념보다는 실제로 행동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4년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추구할 때 신중해야 하며 금전운과 대인관계,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숭이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